스트라빈스키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요, 스카닝 8인치 우퍼, 10OH 미드, 문드로프 리본 트위터. 이 구성으로 가상 동축 스타일로 만든 스피커입니다. 가상 동축 스타일이라는 건뭐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위아래가 더블우퍼가 돼 있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트위터 있고 미드가 위아래로 이렇게 붙은 케이스를 가상 동축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타일이 우리나라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보통 음악 들을 때 보면, 스피커의 앰프에서 볼륨을 일정 이상 올려야지만 제 소리가 나는 케이스들이 많죠. 안 그러면, 층간소음 때문에 볼륨을 낮춰야 되는데, 볼륨을 낮추게 되면 특정한, 피아노 뭐, 삼중주다 그러면 피아노 소리하고 바이올린 뭐 비올라다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에 바이올린 소리만 하나만 턱 튀고 나머지 소리는 묻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볼륨을 못 줄이죠. 볼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운드 포럼의 스피커를 튜닝하거나 매칭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매장이나 샵에 들어왔을 때는 볼륨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볼륨을 무조건 크게 키워놓죠. 그러면 뭐 여기서의 소리 다잘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그 볼륨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못 듣습니다. 안 그럼 뭐 진짜 밑에 층이랑 싸워야 되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소리가 뭐 좋으면 뭐할 거예요. 집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스피커 튜닝과 매칭을 할때 가장 낮은 볼륨에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것들을 우선시 여깁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세팅해 봤을 때 그렇게 적용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큐톤 우퍼가 유닛들이 조금 스피드도 좋고 잔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에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제가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S를 낮은 볼륨에서도 커버를 많이 하니까요. 많이 판매를 했는데 스카닝 같은 경우에는 튜닝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부분이. 무거워요. 콘지도 무겁고,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스카닝을 채용해서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콘트라베이스 S가 아니고 스트라빈스키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지금 2019년도. 튜닝 버전입니다. 음악을 제가 한두곡 정도 장르별로 동영상을 이어서 제가 플레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플레이할 음악은 바로 스카닝. 이 유닛이 만든 제작자가 데모로 보낸 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한곡 올려볼게요.